여러분들 오늘은 레이싱 게임에서 견인차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사용할 트럭을 골라야 돼요. 보시면은 여러가지 종류의 트럭들이 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거 골라볼게요. 벤츠 X클래스. 보시면은 188마력에다가 4륜구동. 얘는 개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봅시다. 오케이.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개조를 하면서 여기 뒤쪽에다가 견인장치를 추가적으로 달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레이싱 게임이니까. 먼저 1차 색상은 아이스 화이트. 다음에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는 카본으로. 여러분들 휠에는 개성을 줘야 됩니다. CM1 핑크 달아드릴게요. 대충 도색은 여기까지 하고 바로 이제 데칼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에다가 레카라고 적어 줄 거예요. 이게 설마 있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검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카 없을 거예요. 100% 그죠? 없죠? 제가 직접 만들어 볼게요. 됐습니다. 어우 정말 힘들었네요. 이쪽에다가 핸드폰 번호 넣어 드릴게요. 예, 번호는 7777. 간단하죠? 이게 실제 있는 번호는 아니겠지? 애니 캐릭터 넣어드리겠습니다. 됐어. 코리아 넣어드릴게요. 여기 밑에다가 코리아 넣어드렸어요. 이번에는 후드에다가 에어덕트 넣어드릴게요. 대충 여기다가 에어덕트를 넣어주시면 감쪽 같죠? 한 번 더 에어 검색. 이번에는 이거를 양쪽에 넣어드릴 겁니다. 이쯤에다가 에어덕트를 굴브 클릭. 여기에도 에어덕트를 굴브 클릭. 완벽해요. 자, 루피 모자 넣어드릴게요. 여기다가 굴브 클릭. 대략 이쪽에다가 후니간. 여러분들 생각해보니까 이 위쪽에 밀짚 모자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거 뺄게요. 살짝 심플한 같은데 심플한 게 좋은 거예요. 바로 개조 들어갈게요. 어 뭐야, 바디 키트? 잠시만요. 와 보시면은 완전 고성능 차가 돼버렸습니다. 브이브 클릭. 다음에 엔진 레이싱 7.2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흡기 트윈 터보 슈퍼차저. 아 슈퍼차저 달아줘야죠. 뒤쪽에 리어윙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휠 한번 볼게요. 휠 같은 경우는 이거 달아드릴게요. 앞쪽 드랙 폭풀업, 뒤쪽 드랙 폭풀업. 아 그나저나 바디키트 이거 인상이 너무 센데요. 아 이게 사람들이 무서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으로 돌아갈게요. 다음에 셰시 보강해줄게요. 자체 경량화 풀업. 랠리용 스프링 달아드리겠습니다. 대충 개조가 끝났습니다. 출력이 188마력에서 1070마력으로 브이브 클릭. 보시면 제로백 3.4초에다가 최고속도가 316km. 제가 스프링을 좀 더 건드려볼게요. 먼저 차체를 최대한 낮춰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캠보각 최대한 넣어드릴게요.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건 아닌데 이 정도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바로 한번 출동해보겠습니다. 출발 하트. 여러분들 제가 벤츠를 모델로 만들었더니만 확실히 내부가 이쁘네요. 아 좋아요. 제가 지금 고속도로에 도착을 했어요. 여러분들 차가 많아서 길이 막히는 것보다 그냥 뻥 뚫려있는 게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아니 여러분 사고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잠시만요. 보시면은 택시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지금 의식을 잃으신 것 같아요. 안에 사람의 생사가 지금 확인이 안 되거든요. 아씨 그냥 가시게요? 안 돼! 아니? 저 차가 가드레일 들이받고서 그냥 도망가네요. 이거는 참을 수 없지. 잠시만요. 아 먼저 여기 있는 쓰레기를 조금 치워준 다음에 출발. 아까 전에 도망간 그 차를 잡겠습니다. 2차죠? 준비하시고 파치기 하여만 갔습니다. 이제 대충 해결이 되었어요. 이번에는 레이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하트.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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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웬만하면 1등으로 가는 게 좋겠죠? 나오세요. 와 저기 뭐야, 마트? 마트 트럭? 이쪽으로 빵빵. 제가 지금 3등으로 가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미리 밟고 왼쪽으로. 아이쿠 잘 들어왔어요. 아마도 안돼. 와 이 마트 드리프트. 아니 얘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저 사람? 아이 차가 확실히 무겁네요 이게. 와이 정말 저 사람 괜찮으신가? 아이 괜찮으세요 여기? 빵빵. 안돼 안돼 안돼. 네 제가 한 9등 정도 했네요. 나이스 샷. 여러분들 이번에는 정글 속으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제가 1인칭. 나무에 박으면 안되고 이렇게 잘 가셔야 돼요. 이렇게 이쪽으로 나무에 박으면 안돼. 아이쿠 큰일 날 뻔했네. 지금 차가 튼튼하기 때문에 별로 다치진 않았어요. 다시 한번 더 이쪽으로 출발 출발. 악셀에 발 떼면은 그거는 진정한 상남자가 아니야. 어? 아이쿠 나이스. 여기까지. 이번에는 제가 절벽을 한번 올라가 볼게요. 출발. 왜? 아 여기는 못 올라갈 것 같은데? 여기는 안 되죠? 내려갈게요. 아우냐 안 돼. 뭐야 이거. 여러분들 제가 레이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출발 하트.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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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나오세요 나오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출발. 빡빡. 내 앞을 막지만 마. 안 돼. 이쪽으로 브레이크 밟으면서 이쪽으로. 아이 굴르면 안 되지 마. 오케이. 안 돼 임마. 꽝. 하이어 반갑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보시면은 5등 나쁘지 않아요.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